귀한 목사님들 앞에 정말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과 정말 잘못된 것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말만 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 갑자기 왔다가 의상도 좀 줄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목사님 생각하면 늘 죄송해요. 더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 때 됐거든요. 네, 지금까지인데 정말 목사님 앞에 더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더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말없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는 한게 없어요. 한게 없고 그냥 저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냥 작은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이제 본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두서없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저는 현재 지금 부동산 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게 저기 식당을 했었어요. 제가 식당을 했었는데 저 정말 맞지 않은 식당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이게 부동산 업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걸 했는데요. 그 식당을 통해서 또 많은 경제 손실이 엄청 컸어요. 컸는데 제가 그때 힘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쪽으로 풀지만 저희들은 풀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제가 차를 몰고 오살리 그때 당시 기도원을 좀 많이 가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가며오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살리 기도를 딱한 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욕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식당을 하면서부터 이제 고난이 이제 엄청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청나게 이제 그 식당을 하면서 1억이라는 그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식당을 하면서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너무 업무적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쉬는 날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내가 경제 손실이 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부동산을 입문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주 이 아파트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하고 아주 자그마한 집에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2천 몇백만 원이라는 그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월세를 이렇게 잠깐 살다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겠냐고. 하나님이 집을 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싸고 안 좋고 그런 집을 샀어요. 융자를 5천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제 수리를 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안 들어간다 그럴까봐 수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던 날 저희는 이제 늘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1년만 살고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1년 후에 2천이 올랐더라고요. 내놓자마자 또 나갔고 그런 식으로 계속 2천, 3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어떤 이제 물건을 추진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생긴다 그러면 저 30만 원 드릴게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적인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남게 그때 당시는 한 1, 2년 전에는 자기 돈이 없어도 집을 살수 있었어요. 융자 거의 융자 금액으로 한네 채를 산것 같아요. 네 채를 샀는데 그때 금리가 7%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7%짜리 샀는데 갑자기 또 경제가 안 좋아서 이게 막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천씩 빠진 거예요. 근데 7%씩 이자를 계산하니까 제가 한 달에 500 이자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 사실은 자격증이 없고 이제 영업을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한 8년 정도 그걸 해결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게 빚을 어쨌든 이렇게 막 빚도 갚아 나가면서 헌금을 저는 헌금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감사한 걸 저는 빠지질 않아요. 문제가 터지면 감사를 두 배, 세배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정은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불신앙이 좀 많아가지고 화가 났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비상소집을 해요. 빨리 아빠가 화났으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화가 나서 들어오는 중에 완전히 달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뭐 물건만 잊어버려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찾게 해준다. 늘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는 이제 빠지지 않은 게 하나님이 은혜였고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권사 직분을 받을 때 그때도 이제 헌금을 300 정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권사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권사 되어야 될 자격이 되면은 돈을 주세요.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빚을 한 달에 500씩 갚아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건물을 이렇게 하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밀을 제가 이제 경제적인 비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이 들면 이제 돈이 딱 손에 들면 제가 그거를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은 뭐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 헌금 얘기하거나 뭐 하면 이게 이제 순종해서 하게 되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헌금만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돈 달라고 안 줘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날은 돈을 이렇게 갖고 와서 막 세요. 그럼 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는 안 주면서 이게 헌금 안, 근데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빚을 다 갚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5천씩 떨어지는데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과다한 스트레스로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저는 내색을 안 해요. 정말 울고 싶으면 차를 타고 나가서 저기 갈산동 그쪽에 가면은 농수산물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밖이 깜깜해요. 그럼 무서워가지고 또 소스라치게 되고 항상 믿음 없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장로가 되고 정말 저는 거절을 목사님한테 두 번이나 했어요. 아니, 장로면 목사님 오른팔로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선교 간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면 돈을 다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장로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냐고,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주에 마감이었는데 또한 주간 연기를 하시면서 저처럼 모자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필요하시면 쓰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게 집은 많았지만 다 세를 주고 있었고 다 마이너스가 난 상태라 어디서 뽑아서 헌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살고 있는 집도 융자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집값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럼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아시는 분이 전세로 이게 4천만 원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월세로 일부러 보증금을 해서 가고 일부는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도 안 돼서 또 장막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왜 집을 샀냐고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서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다 두고 봐라 그렇게 항상 했었고 나중에는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역 식구들이 제가 전도한 구역 식구들이 아 그 장모님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때가 권사였죠 권사님 이거는 잘못 인도 받으신 것 같다 아니라고 하나님 하시면 똑똑히 보라고 한 번도 이렇게 불신앙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민수기서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민수기서를 보게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기도만 하러 올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모세야 가서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실 거 아니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는 그럼 죽이지는 않는데 그와 불평한 그와 그 자손은 벌을 받더라고요. 40년 딱 개기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평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불평에 입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제 근본이 아니 이제 저희 아이들을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간사로 일했었는데 새벽 2시 어쨌든 3시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인데 그냥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근데 그래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자를 돕고 섬기러 간 거지 편하려고 간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실망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두 가지 숙제를 줬어요. 너가 불평을 하려면 그만두고 다닐 것 같으면 입 다물고 다녀라. 교회는 입 다물고 귀 닫고 눈 가리고 그러고 다녀라. 그 뒤로부터는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돈은 없고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아 그래 벽돌 쌓기를 하자. 예, 그때 제가 산업성 운영자였었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는 고추장, 된장, 김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여기 밑에다가 자파를 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금은 이제 우리 제가 시원성가대장이요. 시원성가대 자금 50만 원하고 저하고 어떤 원사님이 몇십만 원 내고 해서 220만 원 시작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1,000원뜨기, 2,000원뜨기 하니까 이게 거의 1년을 다 했는데도 190인도 벌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니까 비싸도 뭐해도 사줄 것 같았는데 전혀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만 사지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은 너희 네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그 길과 다르다. 그걸 주면서 제가 이제 그 돈을 합하니까 400만 원 되는 거예요. 제가 목표를 1000만 원 잡았거든요. 600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겨울이 다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조민순 권사님이라고 제가 친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1000만 원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300을 낼 테니까 300을 내서 1000을 채우자. 어떠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산업선교에서 그래서 1000을 모았다. 그랬더니 또 문두은 집사님이라고 이제 초신자인데 그, 아 저도 끼워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00을 마련했어요. 그걸 놓고 이제 저는 아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가운데 그러시더라고. 네가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빠르지 않겠냐. 그때 당시 집을 두 개를 계약한 게 있었어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한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이거는 교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집을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싸게 사기는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하기를 400만 주면 내가 살 용의가 있다. 등기도 안 쳤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1700을 또 마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 이제 집을 1700으로 이제 집을 아예 등기까지 쳤어요. 우리 딸 이름으로. 그래서 청소도 시키고 교회 거니까 청소도 한번 해봐라 뭐 해봐라. 교회일이라 그러면 앞장서서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거는요 그 집이 팔릴 집이 아닌데 어떤 이제 부동산에서 그 집을 사게 된 이제 천만 원을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부부가 이제 와서 사게 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집을 하나 샀대요. 샀는데 할머니가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날마다 우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점을 보러 가자. 가던 중에 부동산을 한번 들어갔는데 자꾸 이 집 보기만 하라고 그러더래요. 딱 봤는데 할머니가 이걸 사야 된다고 또 막 떼를 썼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를 거의 1년 가까이 해가지고 7천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목표는 1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도 어렵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였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랬을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친 입장에 섰거든요. 근데 바울로 딱 변화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비밀이 이거다.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 이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아이들한테 늘 얘기를 해주거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넘지 못하는 네 크기 문제다. 문제보다 더 커버리면 된다. 문제의 크기가 더 문제 보는 게 그게 문제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도 강요하는 게 불평 입 밖에도 못 내게 해요. 왜? 이 말을 이게 저는 하나님이 다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데 네가 지금 뱉는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다. 씨앗이 생기면 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근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감사를 심으면 어느 세월이 흘러서 감사거리가 엄청나게 따먹을 거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언제나 어마어마하게 거둘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은 하지 마라. 못하게 해요. 딱 끊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도 마라. 그리고 항상 100%.
그리고 부모한테 저는 잘하라고, 저는 부모한테 못했거든요. 왜 제가 비밀을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부모가 정말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고 연약할수록, 그래서 나도 너희들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그 높으신 분이 채찍도 맞고 피도 흘리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문제를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건 죄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동안서 14장 말씀을 봤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래요. 아, 이 믿음 없는 것이 엄청난 죄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꽤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기상이 새벽 5시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제가 차를 못, 주택 가는데 차를 못 빼요. 이렇게 딱 대 한 번 되면 빼지를 못해서 하면서 자기 개발서를 읽고 자기 관찰 일기를 쓰고, 또 내 공부가 있어요. 공부도 하고 이게 운동도 하고 아침에 이게 다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그래요. 부모 되는 건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 너희들이 거울처럼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제가 이제 증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들이 신고들을 한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청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으면 내가 네 모가지를 날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기 우리 그냥 중개사가 잘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서류 하나가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었고요. 그 이제 큰 대로 지금 이제 큰 길로 오히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부동산들이 한 뭐 30군데에서 저 사람을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괜찮다. 나는 내 크기가 그런 사사로움에 대한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미워해서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저는 난 괜찮다. 그러면서 전해라.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오래돼서 내 크기를 넓히니까 하나님이 큰 계약들로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언약을 세 개를 붙잡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일을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대요. 저는 그거를 가게에다도 붙이고 집에다도 붙이고 그거를 이렇게 붙잡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뒀는데 사람이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님들을 대할 때도 너무너무 섬기는 마음으로 구준일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부동산을 갖지만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처음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척교회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진짜 교회는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거든요. 저는 늘 목사님 뵈면 늘 미안하고 안타깝고 너무 바쁘시게 뛰시니까. 근데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강단 말씀은 목사님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메모리를 하거든요. 프린트가 나와요. 근데 프린트 안에 제가 다 토시 하나 안 놓치려고 제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걸 다 메모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강단 말씀이 사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제가 늘 기도하면서 목사님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들 강의하게 축복받은 소수 1%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델 케이스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목사님의 우리 교회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월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성공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가지 그러지 못하게 늘 죄송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저는 기금 모집하는 걸 제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제가 한 작년에 어떤 장로님 신방을 봤는데 진짜 큰일을 하려면 큰 산 하나 정도는 사야 되지 않나. 거기 교회도 세우고 거기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또 노인들 위한 목욕탕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우려면 산이 하나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제가 큰 꿈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끊임없이 큰 꿈을, 우리 이제 큰 애도 큰 꿈을 잡았어요. 그 꿈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5년 후에 보자. 저는 이제 목표가 건축적으로 지금 방향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건축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못하거든요. 제가 서울에 옛날에 사업하러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사택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셨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 빚도 한 1,500 정도 있었고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한 7, 8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제가 빚을 내서 1,000만 원 헌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는 그때 성령의 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1억을 예비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11조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돼야지 제가 그래서 올해는 제가 내가 커야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자리 교회 북한 보고마 우리 교회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걸 생각해요. 내가 결국 살다가 죽음 앞에 가는데 결국 다 놓고 가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나이가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건강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목사님들도 정말 목표를 세우시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성령께서 역사하면 못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기적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막 이 은혜의 감격이요 이 밑바탕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자 그러는데도 전혀 화가 안 나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냥 모든 걸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나는 큰 사람인데 이런 문제 갖고 나는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내 스스로 칭찬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늘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해야 된다. 같이 하자. 협력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낙심하시지 마시고 정말 기도를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실지 그게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정말 한 5년 후면 목사님들 앞에 큰 증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